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져 인터넷 접속이 느리거나 끊기나요? 와이파이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5GHz 와이파이와 연결하세요. 동시에 많은 기기를 사용하거나 속도가 느릴 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2.4GHz가 아닌 5GHz 와이파이와 연결해주세요. 5GHz 와이파이의 이름은 와이파이 공유기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와이파이 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세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서랍 또는 TV장 안에 숨겨져 있다면 밖으로 꺼내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를 TV 뒤에 설치했다면 안테나가 천장을 향한 상태에서 공유기 본체와 안테나가 겹쳐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와이파이 안테나를 똑바로 세워주세요. 안테나를 똑바로 세웠을 때 무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빨라요. 안테나가 겹쳐 있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펼쳐져 있지 않게 잘 세워주세요. 와이파이 공유기 뒷면에 전원선을 뽑았다 3초 후 다시 꽂으세요. 인터넷 선을 뽑은 후 3초가 지나면 다시 꽂아주세요. 약 30초 기다리면 인터넷 램프가 초록색 또는 파란색으로 켜져요. 이 모든 과정을 따라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센터 101로 연락해주세요.